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꼬마농부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꼬마농부 챌린지는 집에서 키우는 작물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이 적힌 메모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가한 81명 전원에게 어린이 밀짚모자, 물뿌리개, 모종 2종, 관찰일지 등으로 구성된 꼬마농부 체험 꾸러미를 증정했습니다. 꾸러미를 받은 한 참여자는 자신의 SNS에 아이들이 밀짚모자를 쓰고 물뿌리개로 작물에 물을 주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체험관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등의 게시물을 재차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옥구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즘 작물들을 가꾸며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